네, 아, 염승원 부장님과 드디어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좀 괜찮은 분위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은데. 시장은 좀 어떡해요. 어제도 그죠? 어제도 약간 엇갈렸죠. 어제. 아 이거 맨날 아 이거 좀 제가 뭐 징징대는 게 아니고 맨날 시작할 때는 한 5분 동안 막 좋아요 분위기가 빨간색 막 여기저기 막 불 들어오고 그러다가 한 15분 20분 지나고 한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또 쭉 쳐져갖고 이게 그래서 저는 아 만약에 내가 주식을 지금 막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종가에 사서 아침 한 9시 10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요즘장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다 또 한번 당하죠. 아 그러다 또 당하는 날이 오는군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지금 시장이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느껴요. 되게 좀 답답하고 아침에 올랐다 또 오후에 빠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어쨌든 증시는 계속 고점 저점이 올라갑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 그런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달 전인데 아 그런가요? 벌써 3,25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르긴 올라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은 1월 달에 급등을 기억하다 보니까 네. 그걸 원하잖아요. 사실 하루에 막 2% 지수가 오르기를. 근데 지금 그런 상승장은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체감도 잘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또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너무 막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오를수록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또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그 지금 앞으로 뭐 어떤 호재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료들이 이렇게 급하게 반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시장 분위기가 뭐, 그러니까 약간 침체는 맞지만 거래대금도 줄고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꽤 나쁘진 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하다.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 침체는 맞다.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아까 안 팔어? 예. 안 사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 줄어버렸어요. 근데 시장이 어쨌든 방향은 계속 위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네네. 점진적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네. 오늘 뭐 어떻게 리포트부터 보나요? 아니면 네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그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요새 뭐 중고차 렌터카 뭐 계속 얘기 좀 많이 나온 것들 뭐 알고 계실 텐데 DS 투자증권의 이제 김승혜 연구원님이 이재현 연구원님하고 이제 같이 적어주신 좀 자료인데 가까워진 일상 회복이라고 좀 적었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 접종률이 60% 넘어가면서 이제 서비스업 또 아니면 이제 운송 숙박 외식 레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호황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미국 하와이의 평균 렌터카 비용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 수십 달러 정도 수준이었대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10배 정도 올라서 수백 달러 정도를 줘야 렌터카를 지금 빌릴 수가 있다고 해요. 10배요? 예, 10배가 올랐대요. 렌터카 비용이. 야, 씨. 왜냐면 지금 미국 사람들도 해외 못 가니까 하와이 쪽으로 많이 가나 보더라고요. 네, 네. 네. 야, 옛날에 허츠 이런 거 낸다면 29.99 뭐 이렇게 딱 아, 하루에. 아, 하루에. 아. 네? 그 가서 보면 이제 뭐 저런 거 주지 도요다 뭐 캠리 이런 거 PT 크루저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거 하다가 뭐 보험 넣고 막 이러면 또 한 한 4, 50달러도 되고 80불에 아 80불까지 가요? 80. 네 29.99 보고 들어갔다가 요거 거의 옵션 체크 하다 보면은 80 100불이잖아 이렇게 되지 그래도 하긴 싸긴 싸네 근데 지금은 뭐. 수백 달러가 넘어가나 봐요 예, 하와이에서 하려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으로 중고차 업체들 주가도 급등해서 허츠가 1월 대비해서 지금 372% 올랐고 2위 업체가 어비스 버짓이라는 회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어비스? 135% 주가가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국내도 지금 제주도 단기 렌터카 시장이 엄청난 호황이라고 하는데 4월 달 제주도 내국인 이제 입도 객이라고 하죠. 그게 107만 명 정도가 그 제주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99.4% 급증했고 코로나 이전에 월 평균 110만 명 정도가 제주도에 갔었대요. 거의 지금 근접을 한 거죠, 사실상. 네네네. 네. 그리고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어차피 해외는 못 가고 더 몰리겠죠. 그래서 제주도 쪽이 지금 단기 렌터카가 엄청난 호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지금 신차 받으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일부 뭐 인기 있는 모델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예, 계속해서 신차가 지금 받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분들이 이 중고차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네, 네. 예, 그래서 5월달 중고차 평균 시세도 올라갔는데 한국에 그래서 여기 뭐 제가 기업명은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좀 작은 기업들이라 그래서 한번 DS 투자증권에 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렌터카와 중고차 시장의 좀 성장세는 여름까지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휴가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현대차가 아까 기사 보니까 그 중고차 시장 예전에 한번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다시 논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개월 안에는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진짜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좀 체크해봐야 그 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인가가 그 수익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근데 그럼 사업자가 수익 안 내고 수익은 안 내는 단체도 아니고 수익 안 내는 방식은 좀 한번. 약간 현실성.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대부분 네.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스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중고차를 이제 리스백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면서 그 유통 시장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리스를 직접 한다고요? 아니 그렇죠. 현대차에도 왜 우리 회사 차 보면 네. CEO들 차 대부분 리스 차거든. 네네네. 그럼 3년 지나면 리스 지나면 그죠? 리스 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껴 차로 받든지 아니면 인수를 그렇죠. 하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고차 유통이 자연스럽게 어레인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 네. 그걸 안 한 거지 지금까지.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를 좀 검토하고 있다. 네, 약간 오늘부터 다시 뭐 논의한다는 얘기가 아까 기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일정은 뭐 오늘 일정은 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국의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시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8시 59분이라서요. 오늘은 코스피가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포인트 정도 약보합선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일단 출발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3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상가로는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뭐 특별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주가가 4%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왜 그래요? 근데 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좀 전망이 엇갈렸다는 그런 거기도 찌라시 돈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나온 건 없고 반도체 뭐 3분기에 대해서 뭐 가격에 대한 논란이 좀 일부 있었다는 그런 네. 얘기는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좀 어제 급락을 해서 SK하이닉스가 1.1% 정도 약간 하락 출발할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큰 영향 없습니다. 0.3%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대표주들은 오늘 좀 약세 출발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출발은 했고요. 삼성전자가 0.4%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셀트리온이 0.5%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0.3% 정도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5% 어제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그 루머가 좀 돌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다는데. 네, 뭐 소송에서. 예. 그 내가 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그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네. 소송한다. 그 커뮤니티에 누가 올렸나 봐요. 네. 뭐 2조 원대 손실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거 네. 조심해야 돼. 네. 우리 연부장님도 네.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 예. 네. 알겠습니다. 오래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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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출발은 HMM이 가장 좋습니다. 한 3% 좀 예,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 막판에 오후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두산중공업하고 HMM이 무슨 그러니까 분위기 좀 타치야? 그래요. 서로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아, 네. HMM이 급등하면 두산은 빠져버리고 약간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오늘은 HMM 출발이 좋습니다. 주식이 진짜 하, 개인 투자자들 탈탈 털었던 주식인데. 네.
아, 두산중공업이랑 HMM이. 두산중공업은 현대상선이죠. 아, 그래요. 네?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가격이 제가 기억에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네. 17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 3천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3천 원이요? 예. 그럼요. 그냥 아,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었다니까. 무덤이었어요. 아, 그래요. 두중하고 현대상선, HMM. 한진해운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한진해운 없어요. 진짜 개인 투자자의 무덤이었어요. 예. 무덤에서 그런 노래 있잖아. 네. 찬송가 살아나시나. 아니 이제 찬송가까지 갑니까? 그러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역설로 좀 HM이 살아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올해 주식한 사람은 적응을 못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진짜 유리한 게 HMM 보고 그냥 사신다고. 네. 근데 저처럼 한 20년 넘게 투자한 사람은 아, 그죠 알거든요. 못 사지. 스토리를 아니까. HMM을 이렇게. 아. 야, 그게 또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10분의 1 토막을 아니까. 그럼. 아무리 좋아져도 못 사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오늘 LG 플러스가 그 어제 자사주 취득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분기 배당 그러니까 그 중간 배당.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오늘 3% 주가 올랐고 넷마블이 아마 오늘인가요? 그 신작 게임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넷마블? 오늘, 네 넷마블 신작 게임 제목이 제2의 나라였나? 아무튼 제가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 네. 대한항공이 2% 정도 지금 반등했고 어제 미국에서도 뭐 항공주들이 좀 괜찮아서 주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어제 마이크론 영향으로 일단 1.5% 빠졌고 두산중공업이 어제 20%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뭐 낙폭은 크지 않지만 일단 오전에 한 1% 빠졌는데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지금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300만 주가 지금 네? 거래가 어디가요? 그 두산중공 거래량이 300만 주예요 지금. 뭔데 300만 주가 거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이제 전국에 내노라는 선수분들이 다 아. 들어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제일 선수 입장이시군요. 예, 예. 아.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도 참가. 우리는 그러면 구경. 예. 두산중공업. 예. 어 그래서. 뭐야? 왜요? 지금 뭘 치는 설마. 거야? 아니, 두산중공업. 뭐 치는 거야? 아니 지금 보려고 해 지금 얼마나. 쭉 한번 보고 그림 한번 보고 두산중공업 예. 상방이 열려 있네요. 상방 아니 그 뭘로 보시고 상방이 열렸다고? 예. 저는 상방을 항상 한 1년 그래프 딱 놓고 지금보다 올라간 적이 있으면 상방이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뭐 단순해서 진짜. 좋네요. 예.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 2.3% 올랐고요. 네, 원자력 발전주들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한전 KPS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두산도 1.5%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역시 오늘도 좀 무거운 기업들이 다 괜찮고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그 조선주들 네? 또 현대미포조선이 1% 오르면서 어제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어제는 이쪽 섹터가 다 빠졌는데 네네. 오늘은 또 180도 지금 바뀐 상황이고 반대로 오늘은 일단 코스닥도 좀 그렇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 기업들이 어쨌든 오랜만에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 오르는 거는 이제 SN 같은 엔터사가 다시 반등하고 아프리카 TV가 요즘에 굉장히 좀 실적 좋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좋은데 오늘도 한 3%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게임주인 펄어비스가 한 1% 정도 반등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하고는 어쨌든 정반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일단 오늘 대형 IT주들이 빠지면서 3235포인트 12포인트 정도 약간 약세 조정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986포인트 거의 소폭 상승인데 0.79포인트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64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1300억 정도 오늘 일단 오전장에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섹터적으로는 오늘 원자력 발전주가 가장 셉니다. 한 2% 이상 올랐고, 네. 그다음에 그 여행주가 한 1.3%, 항공주도 일부 좀 오르고 있고요. 조선주,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오늘은 일단 오전장을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빠지는 거는 뭐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3%, DB하이텍이 1.8%, 삼성전자가 0.6% 빠져서 네. 이 기업들이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거기다 자동차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급락은 아니지만 현대차, 기아가 한 0.8%씩 일부 야,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장에 좀 가더라고요. 네, 전장에는 좀 마이너스 굉장히, 나오르더니. 예. 그래서 자동차주들도 어제까지는 근데 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 밀리고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좀 좋진 않습니다. 어제 그 CATL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하고 그 얘기가 나서. 나는 기분이 좀 안 좋던데. 예. 그죠? 폭스바겐에 가는 것까지는 내가 뭐 어차피 뭐 이거저거 다 쓰는 데니까. 네. 애플은 미래잖아요. 전기차의 미래. 그러니까요. 미래가 CATL을 써? BYD랑 이제 CATL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애플 조건이 미국에 공장 짓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과연. 또 그것도 좀 약간 의문이 되더라고요. 로이터 그 보도에 따르면 공장 지었다가 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대요. 애플 입장에서는 공장 지었다가 니네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못 만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또 골소요. 한국 거 쓰면 되지. 뭘 복잡하게. 근데 그 인산철 배터리라고 있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뭘 싸요? 좀 깎아주면 되잖아. 우리가? 응. 아, 깎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좀 큰 건. 거기 공장도 다 있는데. 네. 큰 건 계약을 위한 네. 일종의 그 뭐 미끼 상품이 일당이야? 예, 그럴 수 있죠. 네, 제 생각에도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건 뭐냐면 LFP 배터리라고 인산철 배터리인데 되게 싸요. 아무튼. 아, 인산철로 무슨 애플카를 가요? 근데 되게 싸요. 근데 돼, 단거리 주행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돼, 이거는. 그래서 애플은 돼. 애플도 제 생각에는 모델별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가형은 중국 거 쓰고 아마 이제 대중화되는 모델부터는 NCM 배터리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저 인산철로는 그래서, 안 됩니다. 네. 근데 거기 나온 건 인산철이에요. 네, CATL하고 BYD는 애플은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라 그러세요. Made in China. 네. 네? 네, 괜히 뭐 디자인 두바이 뭐 어디 캘리포니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디자인 바이 맞죠. 약간 얄깔이해. 네. 네? 그 애플 그 네. 다 중국에서 만들었으면서. 하여튼 뭐 인산철로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 정프로님의 해안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짜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항공사 실적 이제 5월달 그 데이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하반기에 좀 반등을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일단 적었고요. 5월달 여객 실적은 당연히 뭐 부진했습니다. 뭐 팬데믹 이전인 그 2019년 5월달 대비해서 68% 감소했고. 특히 국제선 여객 수요는 97%가 일단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선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그 핵심은 해외여행 쪽이니까 요건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인천공항의 항공화물은 23% 2019년 대비입니다. 2019년 대비에서도 23%나 급증을 해서 특히 대한항공의 화물 수송량이 2개월 연속으로 4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등, 예, 세계 맞아요. 세계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 1등이에요. 네. 독일의 그 루프트환자가 아마 2등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2분기 그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아마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2배 이상이나 뛰어넘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공시장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서 네. LCC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추가 자금 조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배임기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월평균 현금이 200억씩 없어지고 있대요. 이 저가 항공사들이. 월 단위로. 그 비행기를 다 빚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리스로 하는 거니까. 네. 뭐 비행기가 뜨나 안 뜨나 네, 무조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업체들이 뭐 그걸 깎아줄 리도 없고.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비행기 싣고 가버리지. 네. 아니 그렇대. 번호판 띄고 이렇게 차 앞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진해화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연구체하고 기한기금 그 기간산업안전기금이 있거든요. 이걸로 아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고 하니까 약간 자본확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있어요. 다만 이제 TA항공은 좀 자유롭다고 적었는데 TA는 네. 왜냐하면 4월 달에 800억을 자금 유치를 해버렸어요. 이미 한 달 빠르게 4월에. 네, 4월에. TA가 그 예림당 거죠? 예, 예림 맞아요. 예림당. 예림당이 뭐예요? 그 애들 많이 보는 출판사 있잖아요. 예림당? 예, 예림당. 아, 출판사에서 산 출판사. 거예요? 예전에 샀었어요. 이 적광공사를. TA를? 예. 옛날에 TA 엄청 샀었어요. 예,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 좀 꽤 벌어온 걸로 아는데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아니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사업하다가 있잖아. 돈 좀 벌면 항공사 매물 나오면 후끈 가라고 그렇게 탐이나. 어. 야, 그럼 나는 공항 가 가지고 프리패스지. 그치? 그죠, 어? 그죠. 퍼스트 클래스 다 비우고 나 혼자 네. 타겠지. 막 이런 생각 하는 분들 있나 봐. 하지만 항공사비 결코 쉽지 않다. 진짜? 억만장자 되는 방법 내가 알려줬잖아. 억만장자 된 다음에 항공산업을 산다. 아휴, 항공사도. 안 웃네. 항공사도 괜찮은 또 요즘 수익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아니, 미국 격언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봐, 현대차 다 플러스 났잖아. 네.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네, 현대차 확실히 강하네요, 진짜. 기아도 그렇고 모비스까지 세 개 다 일단 빨간색으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만 이제 항공사별로 어쨌든 만약에 한두 번 더 이게 자금 조달을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상증자가 만약에 나오면 그게 바닥일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제선 예약은 아마 3분기부터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항공사들이 8월 달부터 광과 사이판 같은 이런 지역을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러면 국제선 예약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네네. 그래서 아마 현금흐름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흑자 전환은 내년 1분기지만 현금흐름 이제 손익분기점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나서보자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새 그리고 전기차 워낙 안 좋지만 그 KB증권의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5월 달에 독일 전기차 판매 업데이트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전기차가 5월 달에 신규 등록이 5만 4천 대, 337% 급증했고 월간으로도 전월 대비해서 6.3% 올라갔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침투율이. 침투율이 지금 전체 차종에서 23.4%. 와. 독일이. 독일에 100대 팔리면 23대가 전기차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플러그드인도 포함이 돼 있어서 아니, 어쨌든 그 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테슬라로 없을 거야 아마. 독일에요? 네,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내가 거의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것들 워낙 걔네들이 많이 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돌아다니기 맞아요. 시작하더라고. 네. 그죠? 또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독일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배터리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CATL 올라가는데도 못 갔잖아요. 굉장히 적자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2018년부터는 이미 성장은 진입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주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마 규모 의결 경제가 달성이 돼서 흑자 전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다음에 2020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그 이론적 가동률이 60.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는 공급이 많았던 얘기죠. 작년까지는 되게 근데 아마 2023년에는 80%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어차피 만들면 만들수록 수율은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구조적 이익 성장이 시작되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네. 나는 사실은 네. 요즘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배터리를 살 것이냐 아니면 완성차를 살 것이냐. 아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나는 어떤 업체든 간에 일단 완성차를 사지 않고 배터리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두 개를 다 사든가 아니면 완성차를 더 비중을 하는 게 낫겠다. 아, 네. 배터리보다는 그래도 네. 완성차 쪽이 좀 더 무게를 두신다 이거네요. 왜? 소비자들한테 B2C로 해가지고 만족을 드리는 그 회사가 부가가치가 높겠지. 그죠? 네.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부가가치가 높을까? 그거야 뭐 하기 나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유차 만족해서 두 가지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네. 완성차들이 다 전기차에서 경쟁을 하잖아. 네. 그래서 우열이 가려지는데 우수한 회사로 판정받은 회사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죠. 미래를 본다면 그리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가 요새 주가도 좋지만 네. 올라도 아직 PR이 10배가 안 돼요. 싸요. 주가도 되게 저렴하고. 뭐 현대 기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완성차 업계를 볼 때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올라갈 때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주가도 굉장히 이렇게 비싼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회사들은 사실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작년 대비해서 몇 배씩 올랐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뭐 김프로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네네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폭스바겐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그 움직임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또 쭉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다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빠릅니다. 미니버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독일 긴장합니다. 독일까지는 아직 제가 손을 못 보셨는데 폭스바겐은 당연히 독일에 상장돼 있나? 그렇겠죠? 당연하죠. 독일에 상장돼 있잖아요. 아, 미국에서요? 폭스바겐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산중공업 노려본 이후 약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산? 아까 7%까지 갔었거든요. 플러스? 네, 근데 지금 한 3.5 정도 플러스입니다. 노래만 봐도 그렇네. 자, 안세요. 두 중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아니 뭐 저는 그냥 노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 1,250만 주 나왔네요, 지금 벌써.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이제 좀 경험 없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예측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급등 종목을 내가 다 드셔야 된, 다 수익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네네네. 진짜로 그거는 진짜 제가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내가 왜 여기 참여를 못했지? 아. 그래서 그 런던 고라니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런던 고라니? 네. 런던 오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 난 기린이었다고. 어깨 위로 한참이 더 있어갖고 너무 억울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먹으려고, 모든 종목 뭐 끝까지 하여튼 다 먹으려고 하는 건 과욕이다. 네, 그러다가 더 다치는 수가 있다는 네. 오랜 경험의 김프로님 말씀이었고요. 또 뭐 증권사 리포트 또 네, 그 네.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 이제 글로벌 전략이긴 한데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좀 말씀드리면 그 김성환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제목이 답답한 6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시장이 지금 엇갈린 전망 속에서 지금 동상 이몽 중인데 의견이 가장 갈리는 게 지금 물가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는 물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면서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좀 2분기 내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강했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 또 반대예요. 물가가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어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주식 시장은 일시적이 아닌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약간의 시장 내에서도 지금 생각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상이몽이 좀 펼쳐지고 있다. 저는 금리는 예. 채권 시장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금리는요? 그럼요. 그 전문가들인데. 예. 그잖아요. 아, 금리는 채권으로. 그렇죠. 누군가 당신에게 금리를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채권 시장을 보라. 김프로님 말씀대로면은 어쨌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채권 시장은 지금 물가 상승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주식 시장 내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의견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내년 이익에 대해서는 더 성장한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고 좀 보는 쪽이 있어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익 전망이라는 게 경기와 물가에서 출발하는 만큼 경기와 이제 물가에 대한 시각차가
좀 어떻게 좀 그 앞으로도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좀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제 금년과 내년의 시각차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네. 결국 이제 근본적인 배경은 이 경제지표의 높이와 개선되는 속도가 우리 모두가 지금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적어줬고요. 네. 그리고 경기 모멘텀은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일단 지표들도 약간씩은 좀 꺾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나 아니면 또 약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주가도 역시 그 박스권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진 좀 못하다고 좀 적어줬고요.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지금 고민이 수급과 업종 선호의 변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해도 그냥 오르는 업종을 추격 매수했던 게 맞았대요. 그렇죠. 계속 따라가면 그게 더 가고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아니래요. 쫓아가면 물려버리고 반대로 소외된 기업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덜 오른 기업들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럼 증시 환경이 언제 바뀔까 두 가지를 적어줬는데 일단은 차라리 빨리 테이퍼링을 하는 게 낫다 공식화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래서 그 시점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좀 그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직접적으로 적으신 건 아닌데 네. 이목이 쏠리는 시기는 8월 잭슨홀 회의가 되지 않을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벌써 2주 전부터 그 얘기를 했죠 네. 잭슨홀을 그, 네. 그 오건영 부부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7월 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7월에 경제지표도 나오지만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2분기 전망이 1분기만큼이나 굉장히 좋대요 지금 전망치가 그래서 우상향 흐름 재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6월까지는 좀 답답하지만 7월부터는 이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이제 글로벌 전략이긴 한데 지금 답답한 장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증시가 왜 이렇게 안 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이런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뉴스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생산 목표를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4천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네. 기아의 EV6도 이제 정상적으로 양산 들어간대요. 목표치 달성하려면 지금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늘려야죠. 지금 예. 계약된 게 몇 대인데. 예. 그리고 독일의 보시가 세계 1등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2018년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드디어 양산이 시작이 된대요. 뭘 반, 또 만들어요, 거기? 그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일부 반도체를 아, 만들어요. 9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네. 이것도 자동차용만 이제 하라 그래요. 네. 아, 자동차용이에요. 아, 자동차용. 디램 같은 거. 디램 아니. 또 독일 애들 또 이상한 거 한다고 또 옆에 공장 또 짓는다 이런 거. 마운드리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만. 네. 자동차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업종한테 호재죠, 사실은. 네. 생산이 또 정상화 될 수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가 지금 200단이니까 이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단수를 쌌는데 그 요새 보니까 마이크론보다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200단 이상을 쌀 수 있는 8세대 낸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1000층까지 쌓겠대요, 앞으로. 1000단까지. 그러니까 이걸 쌓는 거를. 지금 몇 층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대 176단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000단 쌓는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크기를 점점 줄여가지고 미세화해가지고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그 디램은 손실은 소문이었다. 그 이 유명한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좋은 손실은 루머고 알리바바 텐센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제품에 약간의 좀 문제가 일부 뭐 보였다고는 이렇게 불량 적이, 살짝 있다 뭐 이런 거죠? 지난해 8월 달에 출하했대요 이게 이 서버 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 서버용 DRAM 작동 중에 약간의 이상이 보였대요. 근데 이로 인한 심각한 영향은 없대요. 없다고 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뭐 구매 중단이나 구매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적에 아무 영향은 없다. 아, 근데 나는 요즘에 어제도 내가 뭐 많이 뭐죠? 방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얘기가 됐다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제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너무 이제 막 그 경쟁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 뭐 이렇게 막 구독자 늘려야 되고 막 조회수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뭐 가볍게 농담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네. 이런 기업에 대한 이거는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진짜 어느 날 저 법원에서 저 출두 명령 나와요. 네네네. 네, 네, 네. 왜냐면 손해 피해자가 생기잖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것도 딱 리서치 베이스로만 딱 해서 네, 하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사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확인된 정보 아마 퍼나르는 것도 아마 나중에 아, 책임으로부터 네. 네.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네. 그거 역시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뭔 뭐 네. 떼부자 된다고 막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부잖아. 네. 네? 아 떼부자가 아닌 떼거지가 될 것 같아 지금.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아 5G는 어떻게 네. 될 거야 도대체. 오늘도 떨어져. 자, 뉴스. 예, 그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건 이제 하나금융 투자의 그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네네. 코멘트를 해준 건데 어제 사실 이 보도가 있어서 MLCC 업체들이 좀 주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MLCC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코멘트한 건 뭐냐면은 중국의 MLCC 점유율 확대는 기술 격차로 인해서 저가형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고 당연히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이지만 실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업체들은 좀 고부가 좀 이 전장 자동차에 들어간 것들 좀 비중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좀 봤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재밌었던 사실은 한국 업체들은 빠졌는데 네. 그 대만 업체들이 저가 비중이 높아요. 근데 대만 업체들 주가는 어제 급등했어요. 또 오히려. 야계오는 4%나 올랐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별 영향이 없는데도 주가는 좀 빠졌다라고 좀 적어줬으니까요. 네네네. 혹시 MLCC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요 정도로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는 아, 정리하도록 오, 반반이고 뭐 괜찮고만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관심 종목이라니까요. 관심 종목. 얘 중에 물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관심 종목입니다. 보세요 지금 뭐 다야. 네 오늘 5G 좀 오르긴 오르는데. 오늘 올라요? 예, KMW도 1% 정도 올랐고. 어? 무슨 일이야? 어, 얘는 이제 오르면 어색해요. 지금 뭔 일 터졌나 싶어가지고. 아, 5G 조금 네. 갑니까? 네, 약간 어. 올랐어. 네,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막 감정 출렁이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출렁이시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안 된다고 안 일어나진 않더라. 예, 네, 그건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장이 살짝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약간 반등하고 네, 있죠. 네. 자, 좋아지려고 할 때 얼른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